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 소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덮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또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붙들어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케 하시고, 또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또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 주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란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환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그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였던. 베드로의 곧면의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귀한 말씀을 받으며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역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은혜를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즌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믿음의 백성들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2장 9절에서는 우리 모두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정체성 가운데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또한 부름을 받았음을 이 회람되는 서신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성도에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정체성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과 또한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와도 같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 통하여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땅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순례자로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순례의 삶은 방랑자나 유랑자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입니다. 방랑자나 유랑자는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방랑자이며 유랑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선을 행할 것과 또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회 구조,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방인 중에 살아가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선행을 행하야 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구별되고 선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행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부르심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정의롭고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로 확장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 허락한 그 질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나 왕이 잔악한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당시 로마 제국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다스리는 왕권, 로마 제국의 황제나 총독, 그들의 다스림에 순복할 것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요청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또한 이 시대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강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강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12월 7일은 2차 대전 중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였던 날이 12월 7일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전쟁과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속에서도 모든 역사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로마 제국의 피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두고 온 조국, 또한 세계 곳곳에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않고 현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중보 기도자들로서, 기도의 용사들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는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선행의 삶을 정직한 삶 살아나가기로 해서 오늘도. 힘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는 자들로서 세움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영어 성경에는 "For such is the will of Go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지 아니할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10편 14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함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사용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한 비전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들을 더욱 더 소망하고 사모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할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산소망 대신 우리 주님께 더욱더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은혜를 저희들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고뇌 역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갑절의 은혜를 저희들 삶 가운데 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보내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한 두고온 조국, 또한 북녘 땅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서 거룩한 재단이 가정이 개인이 부흥하는 역사를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사역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선별되고 구별된 나실인의 세대들로서 이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去也有。